은혁 씨입니다. 은혁 씨입니다. 1박 2일 동안 함께 지내시길 바랍니다. 이게 누구한테 고통일까요? 좋아하는 거야. 그냥 좋아하는 거야, 나 지금. 누구한테 고통일까요? 야, 누구한테 고통이라니. 난 가만히 있는데 자꾸 나 갈구르는 게 쟤인데 내가 고통이, 쟤가 갈구는 사람의 고통이? 나 내 거는 좀 다르네. 당신의 거인은 서장훈입니다. 그가 나타났어요. 그럼 설마 안 그러겠어? 어? 가? 너 나 뒷담화 많이 까지? 아니? 그럼 그런 거 안 해. 은혁이랑 같이 있는 거 진짜 싫어? 아니. 난 좋아.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싫으면 얘기해. 바꾸게. 얘기 많이 했는데 안 바꿔주더라고. 그래? 야, 은혁이랑 바꿔주세요. 은혁이 진짜 나랑 못 하겠대요. 이거는 한테 맞기 전에 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. 나 형 기분 맞추면서 하지. 이거 쉬운 게 아니야. 이게 다 형 기분 봐가면서 하는 거라고. 아니,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그냥 진지하게 하자고. 아까 형이 얘기한 거 들었지? 근데 둘이 잘 어울린다 근데. 전생에 부부였어 둘이. 진짜로. 정말 멤버 교체 찬스 이런 거 있나? 형 우리 차만이라도 이렇게 같이 타면 안 돼? 차만이라도 이렇게 같이 타면 안 돼? 근데 이거 좋았어요 저는 사실은. 원래 그냥 평상시에도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놀리고 쫓아다니고 그러지만은 않거든요. 그 제가 방송에서 예성이 형 막 많이 놀리고 막 하잖아요. 그게 진심이거든요. 야, 우리 이따가 커피도 마시고 옷도 보러 갈래? 아니. 넌 뭐 하고 싶어? 얘기 좀 해봐. 떨어져 있고 싶어. 아이씨. 장난치지 말고. 뭔가 재미난 거 없을까? 없을걸? 그래, 얘는 이렇게 장난이 되잖아. 그치, 장난이 근데 우린 동갑이니까. 어, 형 동생이라서 그래. 뭐야, 갑자기 뭐야?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. 노래 갑자기 왜 들어? 채워달라는 거지. 원래 차 타고 갈 땐 저런 노래 들어야 돼. 왜 저런 저런 노래야? 온도가 떨어져 있지 않기 뭐야 이거?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행복해 한다 진짜. 귀에 걸렸어. 너무 좋아하잖아 지금. 남자들 같이 우리에서 밥 먹기, 같이 외출하기. 잠깐만. 이거 우리들의 규칙을 정해야 돼. 규칙. 연인처럼 쓸까? 다른 여자랑 연락하지 않기. 한 시간에 한 번씩 표현하기. 너무 싫어. 야, 너네 다 재밌게 찍었네. 그러니까. 야, 하지만 둘이 눈을 안 맞춰. 가짜야, 가짜. 이거 기분 이상해져. 서로에게 화내지 않기. 나 그런 거 하려고 했는데? 짜증내지 않기. 은혁아, 너 근데 예성이한테 뭐 잘못했냐? 무릎 꿇고 싸운 것 같아. 통계자. 내가 항상 이렇게 맞추는 거야. 맞춰주는 거야? 짜증내지 않기. 그걸 할까, 그러면? 외출해서 여기 뭐 명동도 있고 신촌도 있고 하니까 서로 뭐 이렇게 가벼운 옷을 사주는 거야. 그래서 그거 사준 거 옷 입고 오늘 하루 종일 입고. 그럴까? 우리들의 규칙. 오, 잘 썼네. 많이 썼어. 자, 이거 잘 체크하세요, 다들.